안녕하세요. 청년 세대 평균 해소를 위한 세대 공감 토론 클리닉 동상이몽.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지훈입니다. 신입사원인 MZ세대부터 라떼 부장님의 입장까지 살펴보고 이들의 세대 갈등의 간극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회 갈등과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움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MZ세대 대표 회사원 정선혜님, 기업관리자 윤윤삼 대표님, 그리고 갈등의 해결사 역할을 해주실 정진호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쿨비즈란 단어 아십니까? 쿨비즈. 네, 좀 들어봤어요. 어, 그래요? 형님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그래요? 소장님께 현아노. 아, 맞습니다. 그 편안옷의 상징적인 단어죠. 쿨 비즈란 시원하다의 쿨과 업무를 뜻하는 비즈니스의 합성어죠. 넥타이나 재킷을 벗는 등 간편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복장을 추구하는 문화를 도입하는 회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 복장에 대한 이슈 또한 끊임없이 화두로 떠오르곤 하죠. 청년 세대는 얼마나 과감한 복장을 추구하고 또 기성세대는 쿨비즈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자 같이 영상을 본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뭐지 저 복장은? 저것도 뭐야? 두 사람, 잠깐 회의실 가서 나랑 얘기 좀 합시다. 두 사람, 아직 20대 청춘이고 뭐 자신의 개성에 맞게 옷을 입는 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긴 회사잖아요. 에? 장소에 걸맞는 옷이 있고 맞지 않는 옷이 있어요. 오늘 두 사람 복장은 조직 생활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복장에 관련된 내규는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요즘 기업들이 격식을 갖추는 의상보다 자유로운 의상을 선호하거든요. 회사에선 차림새도 중요합니다. 아니, 옷이란 장소와 격식에 맞게 입어야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생활에선 적당히 차분하게 입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러다 갑자기 미팅이라고 잡히면 난감하지 않겠어요? 부장님, 격식도 중요하지만 내규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편하게 입는 게 업무 효율을 더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옷이란 장소와 격식에 맞게 입어야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조직 생활에선 적당히 차분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장님, 격식도 좋지만 회사 내규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편한 복장이 업무 효율을 더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도 잘 봤습니다. 이 쿨비즈, 출근 복장이야말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의견차가 아주 큰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기업 대표님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회사에서 허용되는 쿨비즈는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걸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그냥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의 특성상 작업복이 맞을 테고요. 이제 컨퍼런스 발표자는 이제 정장 등 이제 장소나 테마에 맞는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 정도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반대로 MZ 대표님의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그냥 일단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에 맞게 너무 노출이 심한 옷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제 친구들도 많이 신고 저도 되게 즐겨 신는 크록스라는 신발이 있거든요. 혹시 진짜 편해요. 소장님이랑 네. 대표님 신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신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진짜 편하잖아요. 예쁜 거 막 붙이고 다니고. 맞아요.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대표님은 혹시? 저는 아직 안 신어봤어요. 아마 대표님께서 신어보시면 크록스는 아마 전사 허용하게 해주실 정도로 진짜 편하거든요. 뭐 크록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요즘 친구들이 잘 입는 크롭탑? 약간 크롭탑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늘 중립을 지키는 정진호 소장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소장님의 본인의 연구소에서 허용하는 복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규정도 없고요. 관심도 없어요. 뭐 이거는 이제 다 어른들이니까 자기들이 적당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 많으니까 별도로 얘기하지 않아도 세미 정장 스타일 정도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직원들한테 관심 없으신 건 아니시죠? 관심 너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888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출근 복장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97.6%가 근무 환경과 업무 편의 개선을 위해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편한 복장은 결국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효과로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대로 조직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은 마음가짐도 흐트러뜨릴 수 있고 격식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그 경계에 있었던 게 뭔가 봤더니 반바지 정도였는데 삼성, SK 이런 대기업들이 반바지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쿨비즈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매우 긍정이 44%, 대체로 긍정이 45.3%, 합치면 9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쿨비는 이 정도면 그냥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바지 정도까지 허용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실제 좀 이렇게 깨끗하고 편하고 좀 타인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복장 뭐 이런 정도면 이렇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특히 이제 신입 사원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적당할지 모를 때 그 선배나 상사한테 가볍게 물어보는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같은 경우도 어떤 거를 결정할 때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한 없이 무작정 시행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룰을 정하지 말고 직원들이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허용되는 복장,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런 걸 직원들이 한번 의견을 내보게 하고 그걸 참조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출근 시간에 대한 이슈부터 쭉 달려와서 어느덧 마지막 갈등 요소까지 알아보며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소감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는 제 생각이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5화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내가 시야가 되게 좁았구나, 조금 생각에 편협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좀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기업에 이제 회사에 오래 다녔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옳은 거는 아닐 수 있는데 기성세대의 이제 인식과 그 문화에서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좀 MZ 세대의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날카로운 좀 지적 부분들을 좀 들어서 좀 개선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네. 요즘 이제 중소기업이 경영도 어렵지만 채용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유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사람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청년 세대에 대한 편견 해소 이런 얘기들을 나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중소기업, 훌륭한 중소기업들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같이 다룬 이 내용들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기업 문화 부분에서는 다양성을 좀 존중하고 포용적이고 그걸 통해서 직원들이 되게 공정한 회사라고 느끼게 하는 이런 건강한 기업 문화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한 교육학자인 로렌스 제이 피터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편견을 줄이는 두 가지는 교육, 그리고 웃음이다. 우리는 어떠한 편견도 함께 웃으며 소통하며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세대공감 토론 클리닉 동상이모 많은 직장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지은, MZ대표 정선혜, 기업인 대표 윤준상, 그리고 정진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